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책무가 우리 정치에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습니다. 민생경제와 안보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 여당은 비상시국에 걸맞는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법정 앞에서도 정권의 인면수심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조특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족들과 국민은 정권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죄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 누구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재난관리 책임자임을 인정하고도 참사 책임을 현장의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책임은 통감하는데 책임은 질 수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걸 대통령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파면이라는 국민이 다 아는 답을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쫓아 이상민 해임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응분에 답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불행입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기 바랍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